알목상 8월 26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오늘 하루 또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뭐고 기다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그 순간이 감사하고 또 기다리는 그 순간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절망하지 않고 쉬운 말로 잘 기다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 기다리는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바라는 것들을 기다린다라면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으로 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실지 확실성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그건 응답이 안 되어지죠. 그럼 그 기다림의 그 시간들 또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 자체라면은 그 기다림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기다림의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다림을 그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는 그런 상황들 무료함들을 아니면 그 절망되어지는 것들을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순간을 어떠한 법들을 만들어서 또 어떠한 행위들을 만들어서 내가 이것을 하면서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종교 행위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서 그 기다림의 순간들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뭐 자포자기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순간에서 그 기다림을 응답받을 수 있고 또잘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 형식을 내 행위를 통하여서 그 기다림의 순간을 이겨보려고 버텨보려고 또 외면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것. 솔직하게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겪은 어려움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기다림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들을 오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에 정말로 예레미야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그의 아픔을 그의 절망이 얼마나 큰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 당한 자는 내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매라는 것죄 때문이죠. 하나님이 또그 나라 또 에레미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어떤 징계를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또 더욱더 완벽한 더욱더 거룩한 그런 백성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근데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그의 절망이, 그의 어려움이 얼마나 크면 정말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지금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절망이고 포기입니다. 그간 어려움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소망을,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그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진멸되지 아니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멸받을 마땅한 그러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소멸, 진멸받을 그러한 존재이고 그런 나라이지만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을 찾을 수가 있는 그 빛을 볼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나에게 그렇던 이제 소망이 없다. 그렇게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가 시선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진멸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이지만 진멸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 살려주시는 고통을 주시지만은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제 에레미야는 보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그의 삶에 힘이 되어줍니다. 위로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로다. 무릇 기다린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예, 바로 이것이죠.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의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이 고통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진멸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이제 그 여호와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어려움이 크고 또 길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고통은 정말 순식간에 없어지는, 잊게 되어지는. 왜? 그 여호와의 구원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기다려가는,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길고 어렵고 또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그 모든 기다림과 고통의 순간들은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기 때문에, 놀랍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고 나의 모든 것을 씻기시고 회복시켜 줄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여호와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것이, 바라는 것이 참된 기다림이고 참된 바램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얻어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좋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할지라도 얻는 순간 후회가 되어집니다. 또 나의 마음은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가득가득 기쁨으로 큰 감동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이고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정말로 큰 감동과 큰 은혜를 또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어떠한 그 종교 행위들을 통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뭐 말씀들을 또 우리들의 계명들을 정해놓으셔서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갖는 그러한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만족이 되어지는 그 기쁨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눔으로 이 세상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자비로움을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